씨가 금발로 탈색을 하고 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어요? 네. 아, 진짜. 아. 처음 데뷔했을 때는 머리가 완전 까맣고요. 흑발. 네. 근데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. 제가 첫 시즌 뉴욕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좀 그냥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금발은 어떠겠냐.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네, 탈색을 했는데 저는 탈색을 뭐 염색하고 막 이런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건지 몰랐거든요. 금발 탈색이 개인적인 싸움이에요. 에이. 아침 한 8시간 걸리잖아. 열기 한 20분 전에 갔어요. 아. 제가 한 10시에 열면 9시 40분에 들어갔는데 저녁 7시? 8시 이때까지 네,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를 태웠죠. 많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? 네, 한 달에 한 번씩. 그러면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해요? 케어는 진짜 몸매 관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. 두피 케어.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. 아니 미국에 담당 컬러리스트도 있어요? 네. 아 진짜. 자기 원하는 이렇게 색을 딱 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는 꾸준히 가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헤어스타일리스트도 이렇게 담당이 있는 것처럼 컬러리스트가 담당으로. 미용실 비는 한국. 비싸요. 미국이 비싸요. 미국은 진짜 엄청 비싸요. 뉴욕이라서 거의 뭐 한 달 집세. 네. 진짜. 네네. 처음 탈색했을 때는 그냥 금액 얘기해도 돼요. 얼마예요? 200만 원? 50만 원? 2,500불. 2,500. 와. 약간 이거랑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약간 이거 아니에요? 문택이 이거 아니에요? 너무 싫어. 약간 이 느낌인데? 관광객 강아지.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5,60만 원 될걸? 아, 우리나라 제대로 다. 아, 우리나라도 물가 엄청 비싼데. 아, 2,500불. 미국에서 2,500불이면 제가 가기도 했었고. 너무 좋은 데 갔나 본데? 뭐 한 번 하는 거라고. 거기 그러면 까만 머리 나오면 너무 아깝겠어요. 그렇지. 이게 지금 뭐야 벌써 10만 원 지지니까? 이게 지금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. 지금 10불, 50불 거의 100불, 거의 10만 원어치를 돌았어. 30만 원어치 나왔어요. 야, 나도 2,500불 내면 저 여기서 자고 갈래요, 그럴 것 같아요. 아니, 다른 거. 2,500불 내면 이런 제 맞춰야 되지 않아? 밥도 주고 재워줘야 되지 않아? 형실은 인간적으로. 그래서 막 물 같은 거랑 커피, 샴페인 이런 거는 서비스로. 샴페인도 한 번 다 먹어야지.